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빠른 뉴스, 확실한 정보, 내외방송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수능 고사장인 서울 종로구 덕성여자고등학교의 모습인데요. 다행히 수능날 찾아온다는 수능 한파는 없었지만 쌀쌀한 아침 기온 탓에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나온 수험생들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은 마스크를 쓴 채 책가방을 메고 두 손에는 그동안의 노력이 담긴 책을 꼭 쥐며 고사장에 도착했습니다.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고사장까지 직접 데려다 주기도 하고 꼭 껴안아 주거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응원을 해줬습니다. 자녀들이 교문을 지나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눈을 떼지 않는 부모님들도 있었습니다. 응원에 힘입어 힘차게 교문에 나서는 수험생들의 표정이 조금은 밝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한편 올해는 총 50만 8,030명의 수험생들이 전국 1,375개 시험장에서 수능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능 난이도는 어땠을까요? 이른바 불수능으로 평가받는 지난해 수능 국어보다는 쉽고 올해 9월 모의평가처럼 쉽고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 소속 김용진 교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어영역 출제경향 분석 인터뷰에서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했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쉽게 출제됐지만 변별력이 없는 물수능 수준은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과학 지문은 수학적인 내용이 많아서 현장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헤드라이너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대표 출연자가 선정됐습니다. 헤드라이너는 행사나 공연 등에서 가장 기대되거나 주목받는 출연자와 그 무리를 이르는 말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한 결과 헤드라이너를 대표 출연자로 바꾸는데 82.5%의 응답자가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아쿠아스케이프를 다듬는 말로 수생 조경이 제한됐습니다. 아쿠아스케이프는 관사어나 수초 등을 활용해 실제 바다처럼 재현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아침부터 늦은 오후까지 수능시험을 봤을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 몸에 좋을까요? 브로콜리나 바나나, 계란 노른자와 부추, 토마토 등 체내 피로물질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입맛을 돋우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이 좋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는 맛있는 것도 먹고 잠도 푹 자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외방송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